굉장히 편하게 가시네요. 자, 정프로의 방과 후 징징쇼,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방과 후 시간입니다. 아, 이 징징쇼의 부작용이 하나 있더군요. 네.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뭐 이렇게 고기 같은 거 먹으러 갈 때도 그 비싼 꽃등심 뭐 이런 걸 이제 먹으려고 해서 네. 아니 좀 너무 세지 않나? 오빠 매드팩토 얼마 마이너스? 아 이게 이제 너무 아, 오픈이 되다 보니까 아, 할 말이 없어지는 네. 아 그래서 목이 막 메이는 상황들이 오긴 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좀 즐거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저도 옳은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전략이 딱 맞아떨어진 친구도 있고요. 아, 예. 얼마 전 들어갔던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이제 방송 중 얘기를 듣고 들어갔던 자화전자라고 있어요. 아 자화전자. 자화전자 옛날에 나 잘 알던 데인데. 아 잘 알던데? 어. 아니 그 저 그날 제가 특별 전동 이게 진동 그 뭐 진동 장갑 뭐 그거 진동 하는데. 아니 그 뭐냐면 오토포커스. 그러니까 자동 초점 맞춰주는. 아 그러니까. 예, 예 맞아요. 예. 그 대북 관련 주기도 했는데 옛날에. 대북? 대북은 전 버립니다. 대북은. 개성공단 있잖아, 지금 개성공단. 그 아, 클로징벨 라이브를 이제 제가 그날 수요일에 했잖아요. 그때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자화전자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 예. 방송 중에. 그래서 오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좋다. 얘는 길게 보지 않겠다. 짧게 보고 10%. 아, 정프로 안 되겠다. 야. 왜요? 지금은 상담 가능하지 않다는데 펄어비스? 10시부터 4시까지래 펄어비스? 네. 네, 거기는 안 될 거예요 아마 지금 10% 또 빠지겠어요 오늘도 아 10시부터 상담 가능하다는데 아이 상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화전자를 제가 지난주 목요일 아침에 아마 제가 바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의 7% 가까운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아 작전이 제대로 통했어요 자 그럼 이제 저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의 목표 달성이 됐어요. 그러면 나오는 게 맞습니까? 아니 목표 달성이라는 게 이제 뭐 수익률을 달성한 건가요? 네. 뭐 달성했으면 나와야죠. 아 그래요? 자기가 생각한 그거에 맞았으면 자기 원칙대로 하는 게 맞죠. 근데 갈 것 같은데. 본인이 만약에 그 정도를 목표로 했으면 파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더 갈 것 같아 근데 느낌이. 아 이제 그거 이제 그 이제 본인 뭐 자유긴 한데 네. 목표는 됐어요. 본인 생각이 처음에 그런 목표로 갔으면 네. 그게 실현이 됐잖아요. 네. 그럼 뭐 누가 뭐라고 하건 간에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더 간다고 보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네. 본인이 처음에 그렇게 들어간 거잖아요. 예. 네, 네. 네. 아, 근데 이게 세상 길이 뭐 내가 본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일주일 자기는 근데 이름을 잘 선택해야 되겠다. 왜요? 나 뭐 니 뭐지? 나노 나노신 나노신 소재 니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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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화 어 지화자 지화자 이름이 그 특이하고 막 자화자 지화자 니나노 지화자 아 그래서 그런 유의 이름만 해봐 어 일주일에 요 정도면 사실 괜찮잖아요 이런 게 어디서 이 꿀이 그러니까 장기로 들어간 건 아니란 얘기잖아요 장기 생각도 없었죠 예. 저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야 근데 시장이 다시 하락반전한다야 아 그래? 아 지금 뭐 하락은 하락이고 일단 지금 저 징징 시간이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목표는 이뤘으나 목표는 이뤘을 때 어쨌든 목표가 되면 나오는 게 맞다. 가르쳐줘? 네. 일단 반만 팔어. 또? 어. 이도저도 아니고 반 팔고 시작하는 거야. 아 그래요? 지금 약세장이잖아. 아. 자기가 예를 들면 자화전자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확신하고 지금부터 사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딱 산 게 아니지. 그런 아니죠. 응. 뭐 사자마자 올랐으면 이런 약세장에선 반 정도 준다 이거지. 아, 그럼 마음이 편하지. 아, 그렇게. 반 정도. 반이 참 그 반반 마법의 단어네요. 그죠? 그러니까. 네. 왜냐면 이제 마음 왜냐면 반 정도 팔아놓으면 이제 올라가도 스트레스는 좀 덜 받고요. 어쨌든 팔아놨으니 그 빠져도 좀 덜 받고 어느 정도 팔아놨기 때문에. 아, 근데 IR 이 담당자는 저 시장 열릴 때가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10시부터 4시까지는 어디요? 펄업이세요? 어. 아 지금 전화 어떻게 받겠어? 지금 막 200만 통 들어오는데. 어제 아니, 전화 원래부터 그 시스템이 어제. 그렇게 돼 있다니까. 아 개인이 받아서 한 게 아니라 펄업 있습니다. 뭐 10시부터 지금은 상담이 종료돼 이렇게 나오니까.
그 시스템상 시장 시간에는 이 라인이 열려. 그때 누구야? HLB 테라피틱스. 아, 아유, 아 친절했죠. 마이너스 71%입니다. 친절한 거하고 근데 주가하고 관련이 주가 또 빠져버렸지 그때부터. 네. 자화전자 근데 어떤 회사인지 약간 좀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네. 제가 잠깐 말씀해주신 자동 초점 장치 있잖아요. 자동으로 이게 뭐 이게 스마트폰 카메라 찍을 때 초점을 맞춰주는 그 오토포커스라고 그러죠. 네. 그거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걸 AFA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주로 만드는 이제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인데 네. 거기다가 이제 OIS라고 손떨림 방지해주는 그 카메라 찍을 때 이게 막 떨리잖아요. 네네. 그것까지 해가지고 그걸 합쳐서 요새 이제 그 납품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것들 납품하게 되면서 실적도 좀 좋아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마 이 회사가 이제 얼마 전에 전자공시 통해서 시설 투자 공시를 했어요. 굉장히 대규모로. 시설? 예, 자기 자본의 한 63%나 되는 큰 돈을 네. 투자한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걸 왜 투자했는지는 이제 의견은 좀 분분하긴 한데 이제 증권가에서 나오는 얘기는 애플 수주 따낸 거 아니냐 이런 자화가? 좀 자화전자 이제 비밀 유지 때문에 그 얘기는 못 하겠죠 당연히. 아 근데 하더라도. 이 정도 설비를 할 정도면 왜냐하면 애플은 그 자기네 제품을 만들 때는 전용 공장을 만들기 원해요 항상. 그래서 예전에 LG 디스플레이도 그랬고 삼성도 전용 공장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대규모 투자 들어간다는 거는 삼성보다는 좀 애플향 아니냐. 그런 좀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 그 폴디드 줌이라고 예전에 좀 잔망경 같은 거 있잖아요. 어, 있죠, 예. 있죠. 거기 지금 애플은 채택이 안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아마 LG 이노텍으로 해서 자화전자 해가지고 그 폴디드 줌 넣는 거 아니냐 이번에 투자한 게 그렇게 지금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단가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기존 제품보다 두 배, 세 배 정도 돼요. 그래서 폴디드 하면 예. 삼성전기에 이미 이 회사가 납품을 하고 있어요. 삼성전기가 그걸 만들고 있는데. 자화전자가 거기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에이. 이번에는 애플향 아니냐 이런 이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14일 날 26% 올랐네. 네, 그것 때문에 그 제도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거야. 이제 애플 공장 드디어, 짓는다. 네, 애플에 들어가는 14일 날 하루에 26.29%가 올랐거든. 네. 네? 그리고 지난달 15일 이후에 엄청 올랐는데. 네, 주가 많이 올랐어요. 이제 애플 기대감이죠. 올랐구만. 그 기호지세라고 하나요? 달리는 말 올랐다 올랐다 자기 살 때 항상 달리는 말에 탔지. 그러다 이제 낙마에서 그렇죠. 달리는 말에 항상 올라탔지. 아, 진짜 서 있는 말 산 적이 없어 자기는. 아 맞아요. 말은 서 있을 때 타는 거야. 네. 아 응? 달릴 때 타는 게 짜릿하긴 한데 아직은 뭐 잘 달리곤 있는데. 아 그럼 잠깐 쉴까 내릴까. 아 지금 이 아니 말 타봤어? 말이요? 어. 말은 아직 아니 뭐 이렇게 누가 끌어주는 거 말 진짜 자기 혼자 말. 아 저는 뭐 전 나는 말을 두 번 타봤거든. 예. 네. 어? 진짜 무섭다 말 타면. 아 참 저 그건 한번 타봤네요. 그 저 뭐라 그러죠? 그 당나귀? 아니 당나귀 말 진짜 말 육중한 말 있잖아. 야 근데 다 말을 따 올라타면은 기병이 왜 무서운 줄 알게 된다고. 시야가 있잖아. 말 제일 큰 말 네. 타잖아. 시야 확 뚫려가지고. 일단 압도를 해요. 그래서 런던이나 이런 데 가면은 뉴욕도 가끔 그러는데 기마 경찰들이 있거든. 예. 근데 기마 경찰이 딱 오면은 일단 내가 굉장히 왜소해 보여. 그 권위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아마 그거 계속 하는 것 같아 경찰들이. 아. 그래서 말은 조심해서 타야 돼요. 아. 그리고 친절한 말은 있잖아. 사람 탁 타게 또 이걸 또 내려줘 이렇게. 예. 그럴 때 타야 된단 말이야. 막 이럴 때 말고. 네, 알겠습니다. 왜? 예? 네? 왜? 아니 그 타임지 선정 당분간 피해야 할 종목으로 선정이 됐대. 뭘까? 자원장 부가피 정프로 때문에. 아유, 참 여러분 참 재밌어요 진짜. 예. 아, 그나저나 이거. 근데 그 뉴스도 있고 근데 실적도 되게 좋아졌어요. 이게 아, 원래 2020년에 적자 봤거든요. 그때 193억 영업 적자에서 작년에 163억으로 흑자 전환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만 팔아? 확실히 실적도 좀 턴어라운드 했고, 근데 이제 지금 주가 오르는 건 애플 모멘텀 같아요. 애플 모멘텀. 근데 진짜 애플의 수주를 받았는지는 뭐 알 수는 없습니다. 뭐 누구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간적인 투자 아이디어로 순간적으로 들어간 거지, 정프로. 네. 그건 매도도 순간적으로 해. 자기의 감으로 때려서 맞은 거는 감으로 파는 거야. 아 그렇습니까? 어?
어 공부해서 판 거는 공부해서 한 거는 공부해서 팔고 어? 자기 뭐 아.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감으로 때린 거 아니야? 그렇죠. 아, 좋. 응? 좋을 것 같아. 그게 그 운으로 맞은 거잖아. 그럼 아니 럭키한 상황을 줬으면 그걸 땡큐하고 받아 먹어야지. 아. 뭘 해? 더 오를 수도 있지. 자, 그러면 3분의 1만. 3분의 1만? 드려. 알겠습니다. 3분의 1만 한번 끝나고. 네. 끝나고. 3분의 1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아. 이제 이, 아직은 날짜가 좀 남았는데 6월 11일부터 그 미상환 전환사채 물량이 좀 나올 수 있어요. 이상한? 미상환. 아, 아직 미상. 상환 안 되니까. 아, 미상. 그 이상한 전환사채. 그래서 또 머리 아프다. 정부로 또 답한다 이거. 예. 네. 그게 이제 한 200만 주 정도 남아 있어서. 200만 주. 6월 11일 날 작년에 전환사채 발행한 게 있어요. 네. 그게 가격이 2만 893원이거든요 전환가가. 그러니까 지금 33,000원이니까 아, 6월 11일부터는 나올 수 있다는 건 조금 리스크 요인 같습니다. 들을 또 갈등 때린다. 그거. 아, 그건 다 팔아야 돼. 2만 2만 600 2만 893원이 전환가예요. 뭘 싸게 했어? 네. 지금 주가 진짜 좀 올라서. 사람 심리가 정프로가 그 자아전자 지금 뭐 만약 500주 있잖아. 딱 50주만 딱 팔아봐. 그러면 생각이 완전히 바뀐다니까. 그래? 조금만 팔아봐요. 잘 끝나고 알죠. 방송할 때 하지만. 자, 하여튼 원래 목표가 있었으면 그 목표대로 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는 맞고, 그죠? 네. 그게 맞고, 그 다음에 뭔가 상황이 바뀌거나 뭔가 변화가 좀 있을 때는 손이 잘 안 나갈 때는 조금. 그렇지. 그 이현 투자자문의 박성진 대표님 계시잖아. 네. 에? 옛날에 내가 저 다 지난 얘기지만 돈을 좀 맡겼는데 그게 이제 자산 운용사가 아니기 때문에 내 계좌를 가지고 이렇게 운용을 해주는 거거든. 투자 자문하고. 그러면 딱 또 매수 매도가 어떤 데 매도가 나오는 줄 알아? 내가 막 와 막 이러고 있대. 매도 또 속으로 아, 이 양반 좀만 더 보지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 예외 없어. 급등하면 무조건 매도야. 아, 그러니까 그 아주 냉정하더라고. 그게 원칙인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나는 이제 뭐 운영을 맡기면은 이런저런 얘기를 한 마디도 안 하거든. 아, 그럼 뭐 그건 뭐하러 맡겨?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한참 지난 다음에 점심을 먹었나? 아, 급등하면은 그냥 무조건 파나 봐요. 그렇게 얘기를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거야. 아, 주식을 좋아서 샀는데 너무 시장이 너무 빨리 반영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럴 때는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이유 말고 다른 걸로 올라버린 거야. 예를 들면 그럴 때는 일단 준다. 다 팔진 않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근데 예외 없어. 이럴 때는 이러고 저럴 때는 저러고 그게 아니라 딱 그 이상 급등이 나오면은 딱 팔더라고. 네. 아, 펄어비스. 이 정도까지 얘기해 주면 많이 얘기해 준 거다. 네. 응? 이제 딱 원망하지 마라. 네, 다 접수됐고요. 펄어비스. 어떻게 10시까지 해야 되는 거야, 방송을? 왜요? 10시에 전화해. 10시. 아. 됐어. 아니 내가 정말 하도 야, 내가 이해는 하고 어제 20몇 퍼센트 먹었지. 응, 맞았지. 먹었다니까. 맞았지. 예? 네, 맞았지. 오늘 8% 맞았지. 네. 그러면 진짜 아, 주력이잖아 또. 아니 뭐 주력 비중이 작진 않죠. 네, 작진 않죠. 그리고 시가총액도 굉장히 큰 종목이니까. 게임주가 아. 투자하기 굉장히 어려운 게 흥행을 아.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검은 사막이. 네. 근데 아. 이제 기대에 못 미쳤다라는. 근데 물론 이제 하반기에 또 붉은 사막은 나오는데. 일단 지금은 공백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 회사도 물론 올해 실적 기준으로는 퍼가 20배인데 이제 당연히 검은 사막 성공을 가정해서 들어갔겠죠. 근데 작년 실적 기준으로는 그 PER이 지금 거의 한 100배 정도 되거든요. 작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싸다고 할 수도 없는 거죠. 밸류상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당장은 실망하니까 일단 정리하자. 이런 좀 수요가 많은 것 같아요. 펄어비스 펄어버리? 그렇게 한번. 안돼 이제 게임 회사도 네.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 게임 회사도 이 그 포트폴리오가 많은 회사가 있어요. 네. NC소프트라든지 이런 데들은 뭐가 틀지 모르지. 근데 이제 이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검은 사막이라는 이 딱 하나. 네. 여기 도깨비도 있는 거 아니야 여기? 도깨비는 이제 내년 메타버스로 내년 출시입니다 형님. 그 내년 그거 기대하고 들어가면 너무 일찍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네. 검은
검은 사막, 붉은 사막 밖에 없잖아. 네. 지금 현재 검은 사막. 아니, 그러니까 붉은 사막도 네. 안 나왔고. 네, 아직 안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단일 아이템. 그것도 네. 이제 MMORPG거든 이게. 네. 네? 네. 그러니까 MMORPG의 어떤 중국 모바일 시장에 들어간 거잖아. 네. 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측 불가한 거지. 그 얘기 하시려고요? 뭐라고 위로를 해주려고 위로가 하다 보니까 예측 불가라는 건 뭐 하다 보니까 예측 불가가 돼버렸네. 큰 얘기 나오지 않았던. 아니 솔직히 나 위로 해주려고 했거든. 아 그렇습니까? 위로 잘 안 된다. 잘 안 되죠 이게 어? 지금. 아 그러니까 당장은 뭐 실망감 때문에 빠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게임들이 기대한 아까 도깨비도 있고 하니까 장기로는 뭐 기대 요인은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당장의 그 공백 상태를 이제 주주분들이 어떻게 견뎌낼 거냐, 이게 좀 관건인 것 같아요. 이게 뭐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한창 그때 막 갔었어요. 작년에 때죠? 도깨비 작년에. 나오고 엄청 올라갔어요. 아, 주가가 작년에 그 메타버스 도깨비 그 도깨비 누가 그때 보여줬더라? 그 영상이 정말 어마어마했죠. 그 방송 때 한번 누가 오셔갖고 도깨비 영상을 보여줬어? 네, 도깨비 네. 영상 보는데 아 이게 감동이더라고요. 뭐 공유 뭐 이런 거야? 잠깐만. 아 이제 배고파갖고 이제 대응도 못하겠네. 힘 빠져서. 아니 그 메타버스 그 왜 누가 이렇게 저 스케이트보드 같은 거 타고 다니면서 네, 쫙 이렇게 하는 그 영상 도깨비 티저 영상 같은 게 있거든요. 아니, 요즘 게임을 안 하니까 잘 몰라. 네. 솔직히. 아유 배고파라. 허하다 허해. 저기 저 염사님 어떻게 한 10시 한 5분까지만 좀 하지 뭐. 약속한 거니까. 아니, 그리고 그쪽 기책 사유가 아니잖아. 그쪽은 원래 스케줄이 10시 출근이래요. 게임 회사들은 판교 이쪽은 10시 출근들이 많아. 아니 일하러 가셔야 되는 분인데 지금 우리가. 아니 이게 중요하지 뭐 괜찮죠? 아니면 목요일 날에 회사에서 회사에 가셔야죠. 그럼 가시고 일위원 출연이 있어가지고. 오케이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 우리끼리 버텨볼게. 네. 어떻게 정프로 해요? 어, 그래봐 20분이야 금방 가. 일단 크루징 하고 갈까? 아 그럼 아니 저 영어 듣고 와서 할까요 그러면? 영어 지금 영어 듣게 생겼어 지금. 아니 당연히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니까. 왜냐면 그 이렇게 물리고 막 그러면 막 그 남을 미워할 것까지는 없지만 막 이 막 분함을 못 참아야 돼. 그걸 숙명처럼 받아들이면 안 된다니까. 아 그렇습니까? 아니 물리면 뭐 물리는 걸 막 즐기고 있어요. 뭐 아니 이게 즐긴다는 표현 좀 그런데 그걸 당연하다. 그 습관이 되거든. 그러니까 일도 그렇지만은 주식도 야 이거 진짜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면 끝까지 집요하게 가가지고 판단을 하려고 노력해야지. 이걸 아니 가지고 있으란 뜻도 아니고 팔란 뜻도 아니지만 자꾸 그냥 이걸 희화하면서 그냥 아 뭐 난 물렸지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네. 그 습관이 되고 그게 안 된다. 그 자기 스타일이 된다고. 그러니까 내 주변에 주식해서 돈 번 사람들은 자기 예상이 틀렸을 경우나 회사가 전혀 이상한 방향으로 갔을 때 막 분함이 있는 거야. 그래서 막 전화해보고 막 돈 엄청 많은 사람인데 만약에 그 사람이 천억이 있는데 2억 원어치 주식을 사도 얼마 안 산 거잖아. 그래도 막 전화하고 막 난리가 나요. 집요함. 1억 투자하면서 맞아요. 뭐 1000만 원 투자해서 500만 원 물렸는데 아 뭐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집요하게. 그래서 내가 아까 나는 진짜 나 전화해보고 싶었거든.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그러면 iOS 그 중국 지금 순위라든지 이게 접속 그거 다 모니터링 되잖아. 근데 그거가 얼마냐 물어봐 주려고 그랬지. 근데 본인이 뭐 원치 않으면 여기서 끊고. 자 일단 그럼 우리 염이사님은 보내드리고요. 얘님 뒤에 가셔야 되니까. 그래. 그러면 저희 이리온도 해야지 참. 광고 듣고 와서 자. 네 하겠습니다. 우리 염승환 의사님 대단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우리 저 시청자분들께서 아 네. 김프로님의 이번 말씀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아요. 아, 네, 진짜 왜냐면 그 우리 뚠뚠할 때도 노홍철 씨한테 내가 두 번인가 얘기했거든. 이렇게 막 보여주는 거야. 아 형 봐봐. 뭐, 아 물론 이제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다 뚠뚠에 나왔으니까 막 그거를 물론 이제 노홍철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제 유명 연예인이니까 이게 이제 다른 수입도 있고 그러겠지. 근데 내가 그렇게 얘기했거든. 아, 홍철 씨, 그거
물론 이제 워낙 선한 그분이 굉장히 착해 그런 이미지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일단 자기 뜻대로 주식이 안 되면은 마음에 분함이 있어야 돼요. 어? 내가 자기 자신에 대한 후회와 함께 분함이 있고 그거를 정상화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그냥 아, 나는 어차피 물려 막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는 분들이 주변에 꽤 많아. 맞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다고. 근데 주식에서 일가를 이룬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정채진 프로 있잖아요. 정채진 프로가 얼마나 사람이 선해. 그렇죠. 그죠? 네. 정채진 프로가 제가 뭐 직장 상사기도 했지만은 화내는 걸 본 적이 없거든. 근데 주식에 대해서 회사가 엉뚱한 짓을 하거나 혹은 본인이 뭔가 큰 미스를 하면 막 분해하더라고.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바꾸려고 계속 노력을 하면서 이제 그 전체적인 계좌의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우상향 해라는 걸 내가 옆에서 목격을 했는데 네. 사실 나도 솔직히 그런 스타일은 아니야. 나도. 뭐가 어떤? 나도 막 그렇게 분해하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네. 근데 나는 왜냐면 뭐 다른 일도 바쁘고 나는 업무 지향적인 사람이거든, 솔직히. 그러니까 일이 먼저고 투자가 좀 후순위고 그런데 네. 이 투자에서 일가를 이룬 사람들은 그런 집념이 있어야 돼요. 집념이 있고 그걸 합리적으로 이렇게 뭐라고 하죠?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냥 뭐 에이 뭐 제대로 되겠지 뭐 이러면 사실 그런 생각에 젖어들거나 아니면 습관이 있는 분들은 일단 투자를 멈춰야 돼요. 내가 볼 땐. 그러니까 정프로는 내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 투자를 좀 멈춰야 될 것 같아. 아니 뭐 왜요? 프로그램도 살아야 되지만 자기가 살아야지 무슨 소리야. 징징쇼 이게 그만하자 이제. 그만해요? 징징쇼가 네, 뭐 사실 우리 투자자들을 위해서 좋긴 한데 네. 너무 이 정프로의 투자를 희화하는 것 같아서 내가 하면서도 아니 나도 즐겁지 뭐 재밌는 얘기하고 막 포옹이 좋으니까 근데 이걸 이 친구를 위해서 계속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있는데 좋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알겠습니다. 그럼 뭐 끝? 아 이렇게 집념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죠 형님 딱 이제. 아니 근데 그렇죠? 농담이 네. 아니라 조금 한번 생각해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사는 경로가 네. 너무 잘못돼 있어 자기가. 왜요? 네? 아니 투자 아이디어는 뭐 방송하다 보면 또 뭐 이 지면이 넓어져가지고 아는 사람 많아져가지고 투자 아이디어가 왜 없었겠어. 그런데 그걸 즉각 반응한다는 거야. 아까 내가 달리는 말에 타지 말라 그런 게 말이 속도를 줄일 때까지 멈추든가 아니면 내가 이 말의 성격을 잘 알 동안 그 말을 잘 알아야지 타지 모르는 말 타면은 이 말이 일단 경계한다니까 그러면 고삐를 놓치면 떨어지고 낙상하고 죽어버려요. 그 말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누가 좋은 얘기를 해줘 네. 그러면 일단 자기 걸로 만드는 시간을 가져야지. 근데 바로 사더라고. 응? 그렇죠. 그지? 내가 이런 적 있다.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누구랑 통화를 했어. 통화를 하는데 원래 종목 얘기도 잘 안 하지만 뭐 그럴 만한 사이야. 그래서 아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수화기 송화기 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린 줄 알아? 체결되었습니다. 아 얘기하면서 사고 있는 거야. 띵동. 띵동 체결되었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그 내가 이제 후배야. 그래서 야 너 지금 그거 사고 있냐 그랬더니 말을 못해. 한 1분 동안 정적이야. 내가 그런 거 제일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체결되었습니다. 계속 그거 계속 나와. 그랬더니 아, 형님 생각이 너무 아이디어가 좋아서 지금 사고 있다는 거야. 네. 그래서 내가 야 그러지 마라. 그게 아이디어를 얘기해 준 거지 무슨 종목이 올라간다고 얘기해 준 게 아니지 않냐. 끊고 잘 한번 생각해 봐라. 뉴스라도 보고 차트 보고 기본적인 재무제표 보고 검색해 보고 내가 진짜 하나 개런티해 줄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정프로가 나름대로 리서치를 하고 내가 얘기했듯이 분할 매수를 한 종목을 한 세 가지만 해봐 진짜. 오늘부터 아이디어가 생겼으면 자기가 나름대로 공부해서 판단하고
적어도 3일 혹은 닷새 동안 나누어서 산 종목 3개를 만들어 봐. 그 종목을 공시해. 네. 아, 공시하면 안 되나? 해서 그 종목의 결과와 지금까지 그렇지 않고 그냥 푹 샀을 때 결과를 한번 보라니까. 아. 완전 틀려요. 아니, 나도 뭐 완벽하나. 근데 나도 지금 어떤 종목 하나 사고 있거든. 네? 지금 3일째 샀어요, 어제. 아, 나눠 사고 계시죠? 어, 3일째 샀다고. 예. 3일째 3,000주씩 계속 사고 있어. 오늘도 아마 오후에 오늘은 조금 오르더라고. 그래서 안 사고 있는데 안 살 건데 빠지면 또 사고. 오늘도 3,000 살 거야. 한 열흘 정도 살 거라거든. 네. 그러니까 뭐 결론 이런 거잖아. 아니 뭐 오르나 빠지나 다 좋아. 왜냐면 아직 7일 남았으니까. 그지? 그러면 투자가 솔직히 굉장히 편해진다. 품위가 있어진다니까 사람이. 아, 품위가 있어. 아니 어떤 사람 그렇잖아. 비즈니스도 뭐 이렇게 만나면 아 사람이 이렇게 경망스럽니? 사람이 뭐 이렇게 가벼워 저 사람이. 어? 아니 나이 들수록 그렇잖아. 근데 투자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막 그 요동치고 가볍고 막 남의 말에 막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근데 그거는 천성도 있으나 딱 그거 하나만 바꾸면 돼요. 종목을 분산하듯이 매매 시점을 매수 매도의 시점을 철저하게 분산한다. 그 사람이 의젓해진다니까. 그리고 그 리스크를 자기가 산 가격에 충분하지는 않으나 반영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자기는 지금 전혀 그렇지 않고 바로 사버리고 묵직하게 한 방에 사죠. 이게 권투가 아닙니다. 네. 아니 권투도 마찬가지야. 잽잽잽 매 네. 장사. 옛날에 그 저 누구지 전설적인 알리? 그 아니 전설적인 우리 그 권투 해설가 있잖아. 에? 홍수환? 아이 그건 선수고 한보영 해설위원이 그러잖아. 아, 매 장사 없습니다. 에? 네, 가랑비에 옷 젖죠. 항상 이런 거야. 네. 원칙만 지키면 돼. 아, 원칙만 지키면 된다기보다 원칙을 꼭 지켜야 돼. 펄어비스 한 방에 샀죠? 펄어비스요? 펄어비스는 그때 그랬죠. 그러니까 14만 천 원에 사잖아 한 방에. 아 그렇죠. 14만 천 원에 10분의 1 사고 12만 원에 10분의 1 사고 계속 샀으면 스무딩해서 단가 10만 원. 그러면 30%도 안 물리잖아. 알겠습니다. 어떻게 잘... 13분 남았는데 버텨 어떻게? 뭐요? 10시까지 13분 아이, 남았다고. 여러분도 또 가셔야 되고 또 제작진도 할 게 있고 뒤에 또 녹화가 또 있습니다. 네. 아, 그래? 네, 그럼요. 하기야 또 이게 10시에 했는데 통화 대단도 통화 안 되면 네, 기다리신 분들도 그 큰 악재인가? 네, 뒤에 또 영어 또 있으니까요. 그것도 또 보셔야 돼요. 아, 나 근데 꼭 네. 해주고 싶은데. 아, 요 얘기는 뭐 굉장히 아마 오늘 도움들이 많이 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나도 요즘 주식 안 되거든, 솔직히. 네. 왜냐면 솔직히 나 얘기할게. 그저께 있지. 네. 그저께 내가 주식을 많이 팔고 싶었어요. 그저께? 그저께가 많이 빠진 날인가요? 아니 나는 요즘 포트폴리오가 네. 경기 방어주 뭐 내가 얘기했잖아 그냥 네. 뭐 어떤 종목은 얘기 안 했어도 무슨 산업 많이 갖고 있고 무슨 보험 갖고 있고 그러니까 네. 이 종목들이 굉장히 선방을 한 거야. 네. 근데 아 그래서 야 이거를 좀 팔아야 되겠다. 근데 너무 일이 바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지점에 있는 그 관리하는 친구한테 시켰지. 야 이거 이렇게 정리 좀 하자 그랬더니 커뮤니케이션 에러가 난 거야. 어? 나는 예를 들면 어떤 종목을 3,000주만 빼놓고 다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네. 이 친구는 그걸 뭐라고 했는지 거의 안 판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도 바쁘니까 막 카톡으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 그래서 거기 딱 마음이 딱 상했어요? 상한 거야. 네. 아씨 원하는 대로 안 된 거지. 어? 그러고 나서 그 종목들이 있잖아. 어제 맞아버린 거야. 어제 그젠가 어제 계속 빠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야 이렇게 잘 하고 있다가 어떤 이벤트가 딱 잘못 뭔가 매매를 딱 하니까 약간 평정심이 잊어버리더라고. 내가 어제 약간 울컥했잖아. 네. 와, 그저께 조금밖에 못 판 그 종목 폭락을 한 거야. 아, 폭락? 어. 약간, 그러니까 기분이 그래서 이게 주식 투자도 좋은 컨디션을 쫙
이렇게 유지하면서 이 네. 자기 관리를 막 하면서 실수를 없게 해야 되거든. 근데 이제 정프로 같은 경우는 내가 볼 때 이 방송을 대하는 그 어떤 방송의 완벽성을 추구하는 그거를 투자에도 적용을 해봐. 방송은 거의 프로잖아. 근데 투자도 내가 그렇게 매불쇼를 진행하듯이 뭐 예를 들면 3프로 TV를 진행하듯이 이렇게 프로페셔널이다. 나는 그런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데, 아니 난 투자는 어차피 난 아마야. 투자는 뭐 초심자군. 근데 벌써 투자한 지 4년 됐거든. 네. 방송 4년 차였으면 어떻게 돼? 날라다녔겠지. 방송은 나한테 내가 그렇게 잘할 수 있고 투자는 난 안 된다라는 그 생각이 고착화되면은 그 순간에 그걸 못 고칠 것 같으면 내 생각에는 투자를 일단 멈춰야 된다. 멈춰. 스탑. 스탑. 네. 스탑 빗. 그러니까 다 팔기가 어려우면 네. 추가 사지는 마. 알겠습니다. 사고 싶은 게 생겨도 계속 사고 싶잖아. 네. 그러니까 그러면 계속 그 패턴이 반복되면서 그게 이 아니 4년이 짧은 기간이 아니죠. 군대를 지금 세 번 갔다 오는 거야. 네. 요즘으로 치면. 그러니까 일단 총체적으로 한번 투자를 한번 재고 한번 해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응? 지금 혹시 전화 한번 해보시고 마지막 해보시고 안 되면 그냥 저 마무리 하시죠. 아, 약속이 있구나 자기가. 아니 저는 없어요. 저는 뭐 11시까지 하셔도 괜찮은데. 뭐 이제 9분 남았는데. 아 이거 안 돼 시스템이. 안 돼? 시스템이. 상담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그러잖아. 오후 4시까지이며 금일 상담 시간은 종료되었습니다. 네, 다음 상담 가능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딱 10시까지만 합시다. 아니 집념이 있어야지. 아 그래요? 10시에 딱. 아이고 이게 지금 펄어비스 투자들이 많이 보고 있다고. 아 펄어비스 많이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네. 지금 펄어비스. 아니 저 바쁘신 분들은 나가시고요. 8분 남았는데. 아 근데 지금 3만 분까지 남아 있는 것도 참 대단하신데. 네. 자. 아니 2만 7천 분이 다 펄어비스 주주들 아니야? 그럴 리는 없겠죠. 네 펄어비스 전화 한번 가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펄어비스가 그 검은 사막 그걸로 아주 그 또 좋은 평가를 많이 받지 않았었습니까? 아니 좋은 회사지 네. 최고지 사실은. 그래서 한참 막 크래프톤. 아니 근데 내가 확인하는 거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지금 새로 검은 사막 그 모바일의 중국 현황이 리얼타임은 어떻습니까? 그건 팩트니까 얘기해 줄 수가 있을 거라고. 네. 그거에 대한 판정만 딱 하고 하는 거지 뭐. 그것만 물어볼 것 같으면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3분 남았습니다. 자, 우리 시청하신 여러분. 네. 아, 연결해 준대. 있어봐. 아닌데요? 지연되고 있다는데. 아 연결이 워낙 많은 분들이 전화. 그렇다고 뭐 주담이 뭐 20분씩 될 수는 없으니까.